먼저 문재인 전 대표님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아, 우리는 지난 70년 분열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남북의 분단에 대해서 지역, 인종, 세대로 나뉘었고 또 최근에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리를 가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은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려는 우리 당의 선언입니다. 지난 주말 200만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이 국민통합이라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가짜 보수정치 세력의 특기가 바로 국민분열입니다. 지역차별하고 색깔론과 종북탈영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소통과 대화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우리 사회를 극심한 국론 분열에 빠뜨렸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촛불집회는 썩어빠진 이들 가짜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다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 개편으로 정권 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고난의 정치 역정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국민통합의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정적까지 용서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화합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역구도 청산에 일생을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은 두 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으로 우리 당은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통합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념 갈등을 뛰어넘고 망국적인 지역구도 정치 청산에 매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흑수저, 금수저 차별 없이 정직한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200만 촛불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낡은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국가 대개조를 이루라. 그 명령대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오늘이 마지막 담화가 되길 바랬는데 아주 유감스럽고요. 우선 그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또 임기 단축을 말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임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면 될 일을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분열시켜서 탄핵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 민심은
조건 없는 적극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길이고 또 그것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촛불민심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과 또 법적인 탄핵 정치와 함께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 부위원장님들하고 부위원장님.